자, 일단은 두 분이 오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원부부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지금 그러면 같이 살고는 계시고, 예. 예, 그래요. 뭐, 같이 뭐, 삶을 진짜 완전히 부부처럼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같이 합치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그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는 뭐. 좀, 제가 시간을 조금만 갖자. 그래요. 그래요. 근데요, 일단은 두 분이 오셨으니까 궁합으로 봐드릴게요. 예. 예, 궁합을 봐주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두고 이 고민 저 고민 진짜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좀 듣고요. 자, 아버님, 일단은요, 예. 여자랑 남자랑 만나서 살 때는 서로가 좋아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 연을 맺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뭐, 동거를 하고 있지만은 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형제사 살을 맞대고 살고 있으니 남들이 봤을 때 부부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부라는 연은요, 같이 해서 남녀가 만나서 살 적에는 서로가 아주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요, 사람은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놔둬놓고 봤을 때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고,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서로가 마음을 확인도 해야 되고,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서로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요. 평소 때는 참 뭐냐면은 너무나도 잘하시다가요, 이놈의 승질머리가 너무 못돼 처먹어가지고 승질만 났다 그러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응? 제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평소 때는 너무 잘해요. 그죠, 어머니? 그 평소 모습만 보고 어머니도 같이 산 거고, 그 평소 때그 모습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 줄만 알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막상 살아다 보니까 이런 드러분 승질머리가 있는지 내가 참.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 고민, 저 고민이 참 많아요. 그게 제일 큰 거. 그죠? 제일 큰 고민이시죠? 이게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때까지 그렇게만 살아왔고, 내가 참 뭐냐면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돈이 있어서 뭐 잘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게 아니라요. 내가 뭐를 하도 내 승질대로 하고 사신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 덕을 바라보고 산 것도 아니고요. 형제가 있다 해도 형제가 우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냥 나 하나만 가지고 산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대주님 결혼하셨었어요. 그렇죠. 결혼했었는데 죄송하지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 전에 가정생활도요 내 드러분 승질머리가 이거 감당이 안 됐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 간에 실수가 됐던 거고. 응? 우리 대주님께서는요 참 성실도 하시고, 내가 노는 법이 없어요. 우리 대주님은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 기술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이고. 아니에요? 손가락 다쳐가면서 하나도 안 되고 일하러 가시죠. 그렇죠. 그만큼 성실해. 그리고 내 기술 가지고 사셔야 되는 양반이야.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하물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운전도 기술이라면 기술이다. 그죠? 자, 이거를 봤을 적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나쁜 게 없어요. 돈이 뭐 있어가지고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예. 없지만 서로가 외로워서 서로가 팔자가 참 부모를 두고도 외롭고 자식을 두고도 외롭고 어느 누구한테 기댈 것도 없어서 기대고 싶어서 서로 그냥 마음 맞게 살고 싶어서 만났는데 요거 딱 하나가 문제야. 그 승질머리가 문제야. 그 드러분 승질머리가. 응? 근데 이거를 뭐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는 있지만 고쳐먹기가 참 힘들단 말이야. 힘들어요. 예? 그죠?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화를 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주님은 1단계에서요, 10단계로 뛰어버려요. 갑자기 막 미친놈처럼 막,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죠? 내가 미친놈이 돼버려.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술을 또 즐기세요? 네. 네. 술을 즐기시면 더 아시겠죠, 아무래도. 뭐술 먹고는 별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술 먹고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술 먹고 나면 하소연이 많아요. 내 인생에 하소연이 많다고. 내 마음에 우라.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은, 대주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 아버지. 네. 그죠? 그런 아버지 때문에 대주님도 유년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우리 모친도 그것 때문에 참 제대로 한번 귀 한번 제대로 못 피고 사신 우리 모친이야. 맞으십니까? 안 맞으십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주님이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 응?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뭐 승질 모르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걸 수위를 낮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낮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뭐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잘못된 겁니다. 여자랑 살라 그러면은 서로 간에 남녀가 만나서 살라 그러면 사내들은요. 진짜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100번을 쳐도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 마누라한테는 깨갱하는 게 사내예요. 왜? 참, 내 여자한테 깨갱하는 거 제일 어렵거든요. 힘들죠. 제일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근데 남자들 참 이게 생각이 바뀐 게요. 밖에 나가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선배고, 후배고, 뭐, 같이 직장 동료고 간에 참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정말 내 사람한테는요.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이 자꾸 빗댄다고. 정말 내 사람한테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 그거 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내 여자한테 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걸 어려운 걸 해내는 남자가 정말 사내예요. 나가서 큰 소리 치셔야지. 밖에서 있는 스트레스 안에 들고 와서 안에 사람한테 스트레스 회부푸는 거, 그거 뭐냐면, 진짜 뭐냐면 양아치야.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대주님이 내가 밖에서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들고 와서 야단친다고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남자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중은 그렇지는 않지만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서 소리를 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소리를 치시는 건데 그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만 잘 깨우치신다면 두 분이 사는 데별 문제는 없어요. 이별 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별 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별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 많고 마련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서로 뭐안 살래요? 못 살겠어요? 나 진짜 지금 보따리 쌀 거예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응? 그냥 단지 우리 대주님이 한 번씩 헛발질 디디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럴 때마다 내가 간담회 선을 하고, 나도 그전 생활 자체가 참 고생이 많았던, 남자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내 세월인데, 어? 내가 뒤늦게 이렇게 사람 만나서 같이 살림까지 살리면서 살 때는 내가 이 고생까지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안 된다 싶어서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대주님이 싫어지고 진짜 안 살겠다 이분 마음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주님만 그것만 잘 고쳐가는 모습, 당장에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가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고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만큼 내 세월에 묻어왔던 습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고쳐지진 않겠죠. 하지만은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내가 고쳐가는 모습,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 옆에 계신 분은 그걸 높이 살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떳떳거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확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엄마는 긁어요, 또. 같이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같이 하는 거 같아요. 긁어요. 긁다 보니까는 훅 했던 것이 이제 이만큼 더, 네, 더 폭발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내려앉히지를 못해. 그럴 때는 여자가 좀 지혜로워야 되겠죠. 어차피 남자랑 싸워서 못 이겨요. 몸싸움 해도 못 이겨요. 그러니 내 신랑이고 내 옆에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내가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 조금 낮춰서 그럴 때는 그냥 씨발 모르겠다. 니네 씨부리나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어이 씨발 저 들어봤을 때또 나왔다면서 내 혼자 욕하고 요가 내 여자 죽어질 거라고 욕하고 그냥 가만 철이 필요 나쁘고 그러다 보면 또 혼자서 슥 너그러졌다가 또 돌았으면 또 미안해 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냥 잠깐 뭐지 10분 싸울 거를요 이 집은 이틀 3일 싸워요. 그거를 우리 엄마가 또한 일조를 해. 왜소벽 소리 납니까? 마주칠 소리 나지. 그죠 아버님? 예, 말 잘해줬죠? 그죠? 그러니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부귀영화 볼 거라고, 젊은 애들처럼 알콩달콩 예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 세월 있고 내 세월 있지만은 서로가 나이 들어갈 때
서로가 의지되고 싶어서 만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보다 더 나이를 더 세월을 사신 분한테가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실 때는 서로가 조금 더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이가 살면 안 돼요. 궁합 분대째라 제가 살면 안 돼요. 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났습니까? 이 소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궁합적으로는 참 괜찮아요. 궁합적으로 괜찮은데 단지 틀림에 성격의 틀림에서 오는 이게 너무 많아요. 예. 작년 이두 양반은 재작년부터 인연이 다 있거든요. 응? 안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죠? 재작년부터 인연이 닿았던 부부야. 그러면서 작년 넘어오면서 살림이 합쳐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살림이 합쳐지면 살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 지금 찌글찌글 소리가 많이 나니까는, 어? 답답한 거야. 근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맞춰서 사니 금전적으로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 금전적으로도 그전보다는 조금 내가 한숨 돌리고 가는 격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예 뭐다 해결됐습니다 까진 아니더라도 그 3년, 4년, 5년 전, 4, 5년 전에 우리 대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다 모든 걸다 털어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몸뚱아리 딱 불알 두짝 딱 하나 그거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면서 그래도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양반 만나서 살면서 우리 대주님이 조금 마음 잡아가고 조금 성실해, 더 성실해, 성실한 끝에 더 성실해지고, 그러면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참 살만하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많이 편안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감사하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와 만나서 이게 뭐냐면 해를 끼치고 내 악기를 막아버리고 운대를 막아버리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셔도 돼요. 예쁘게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단지 요 틀림만 인정을 하시고 사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죠? 제가 언제까지 직장에 일을 할수 지금 있을까요? 직장에 일을 하시는 건, 아직도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한 얼마나 더할수 하고 5, 6년은 거뜬히 하십니다. 딱 되네. 네, 5, 6년은 거뜬히 하시니까 올해 내년까지요. 빚을 갚든 뭔가 정리해야 될게 있답니다. 예, 그죠? 맞아요. 올해 내년까지예요. 올해 내년까지 빚싹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알라리 품돈이라도 다잘 모아서 우리 노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좀 많이 고되고 힘든 일이라 그래요. 너무 큰, 엄청 큰 차를 몰아요. 예, 차가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큰 차를 모는 것도 이제 뭐냐면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딸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5, 6년 동안은 거뜬히 하신다 하니까 그 이후로도 하실라 그러면은 조금 쉬엄쉬엄이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진짜 뭐냐면 빡시게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일은 계속 들어 있습니다. 놀지는 않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집안 자체적으로요, 내경색, 뇌출혈. 요게 있습니다. 중풍 있잖아요. 응? 그게 풍이 오거나 뇌출혈, 뇌경색, 심장 쪽, 요렇게 혈관 쪽으로 안 좋은 병이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폭주, 폭음, 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만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으십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그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할게 있는데. 네. 우리 집안의 사람인데 네. 한번 봐주실랍니까? 뭐, 집안 사람까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따로 그거는 개인적으로 아, 상담 오늘 의뢰를 저요? 하시고, 아, 예. 그러시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대주님께서 혹시 그 집안 사람과 금전이 엮여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몸이 너무 엉망이라서 혹시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요, 그 집안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일단은요, 이 집안에 귀신병이 조금 많아요. 귀신병이에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하고, 침에 침성을, 침발이 안 받고, 병원을 가도 병명이 크게 딱 부러지게 나오지가 않고요. 지금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요, 귀신바람이에요. 귀신바람이고, 산소도 잘못 만졌고, 그 집을 들여다보면 산소도 잘못 만졌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뭐냐면 부모자가 될까, 형제자가 될까, 아무튼 혈육이에요. 혈육자에서 뭐냐면 들어서는 귀신 장난이 되게 많아요. 그럼 집에 혹시 뭐 향이나 이 초록이나 뭐 귀신을 부르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왜 초를 킵니까? 향을 왜 그렇죠. 피우고, 그죠? 옷이라고. 그리고 조상님 오시라고 귀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옳게 못 먹고 매일
뭐 사람 처지가 있고 막 이래가 있거든요. 귀신바람이에요. 그건 굳혀야 되는 거예요. 아... 푸닥거리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럼요. 예, 푸닥거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테마의식 같은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아니죠. 집안의 조상을 아니고? 지금 현재 달래면서 아, 그 집에도 신의 불의가 있으니 신명을 달래야 되는 거죠. 어, 신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에서 벌이 들어와 있으니 신벌을 달래고 벌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신의 벌도 있고 하니까. 그건 묘를 잘못 건드렸어. 묘를. 묘를요? 네. 집안에 묘를 잘못 건드려서 거기서 풍파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혈류. 돌아가신 분 중에 혈류, 혈육으로 인해서 귀신의 바람도 들어오는 데다가,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그 집은 그 집 나름대로 푸닥거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냥 백약이 뭐예요? 아무리 병원을 가더라도 침발이 안 받고 약삼이 점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약발이 안 받는다더라고요. 네네, 귀신 바람이니까 약발이 받겠습니까? 귀신은 신으로 달래야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전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 금전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 이거는 차근차근 해결될 거니까 걱정은 마세요. 그럼 뭐,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버리면 올게만 지나거나 뭐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올해 뭐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3, 4월 달까지는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뭐 직장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이모는 예, 우리 이모는 작년 5월 달 이후부터 직장 문 자체가 약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월 달부터 직장을 두고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고비를 지나와야 되는 격이고. 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지나오면서 직장 문이 막힌 격입니다. 그때부터 쉬셨죠, 그죠? 예.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들어오면서 직장 문이 막히다 보니까 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4월 달까지는 쉬셔야 될 겁니다. 네. 4월 달까지 쉬시다가 4월 지나고 5월 달, 이제 5월 달이 온유월이라 그래서 더워지는 시기죠, 그죠? 더워지는 시기에 다시 일을 하시는 건 들어있으니까 4월 달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쉬십시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예.